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징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이라는 기술은 다른 말로 표현되면 초고속 NFC 기술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초고속 NFC 기술이 왜 탄생되었냐면 결국은 IoT와 관계된 사물통신이 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사물통신의 기가급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초근접 직접통신 기술입니다. 60GHz 대역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기간 근거리 무전원 데이터 전송 기술입니다.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뭐 암기하기에 좀 편하게 되어 있네, 그죠? 징하는 순간에 내 손에 데이터가 쥐어진다. 대기만 하여도 올려만 놔도 전원이 없어도 특징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나 기계로부터 그 이상의 컨버저산 환경에서도 어떤 사물로부터 정보를 얻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련 논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그 징의 개발 동향을 보면 국내에서는 ETRI에서 IEEE 802.11AD 표준 기반의 지금 기술을 개발했고 국외에는 소니나 도시바, 그 다음 미국의 GEDC, 그 다음 싱가포르의 A스타와 같은 데서 이런 이제 변조 방식, 요거는 변조 방식이 한 종류입니다. 가장 그 온오프 킹이라고 해서 온오프 킹이라고 해서 가장 심플한 변조 방식, 0과 1로만 구분되는 가장 심플한 변조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변조 방식을 활용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개발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스펙을 보면 물론 이제 단독으로 징에 해당되는 스펙, 여기 나오는 이 스펙을 다반지에 기술해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NFC로부터 확장된 기술이기 때문에 NFC는 어디로부터 왔죠? 네, RFID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RFID를 확장한 게 NFC고 NFC를 기기간 통신에 또 그 대용량 통신에 더 적합하게 확장한 기술이 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NFC 기술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저 NFC 스펙하고 함께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60GHz 쓴다는 것과 통신 거리는 최대 10cm 정도, 그러니까 이제 NFC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 속도는 태그가 3기가고 리더가 5GBps고 변조 방식은 OK와 PSK를 쓴다. 또 어떤 문헌에는 GPSK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PSK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소모 전력은 태그가 30mW고 그 다음에 리더가 300mW입니다. OK와 PSK, ASK는 이제 각각의 변조 방식입니다. 변조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주파수의 도달 거리나 또는 환경 또는 안테나 이런 역량에 최적화시켜서 변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변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징은 OK를 쓰는 것과 PSK를 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NFC는 ASK 방식, 진폭 편의 변조 방식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